봄이에요. 하고 싶은 뭐라 하면 되지. It is spring. 그렇지. It is spring. Spring 한번 써볼까? 뭐라 소리 날 수도 있지. Spring. 스프링 다 썼나요? 소리가 이렇게 나죠? 오, 까만색이네. 스프링 이런 소리 나죠? 스프링 네, 스프링 죄송합니다. 노트. 스프링. 그치, 응을 빼왔는데. 한번 볼까? 쓰는. P, R, Y, I. 자, 이제 가르쳐 준다. 특별히 선생님이 임팩트 있게 쓸게. NG가 뭐 된다? 응. NG가 응이야. 응. 받침이 응. 맞았어요? 와우. It is spring. 다음번에 맞아야죠. 이거. 맞나? 왜? It 아, is 혼내. 그럼 spring. 이제 앞 선생님 혼내야 되겠다. 근데 S? S는 Z. It is summer. Summer 한번 적어볼까? It is summer. It is summer. 썸머 하면 안 돼. 걔들 뭐야 영어 하는 애들 썸머라고 발음 못해. 썸머 이래 썸머. 왜요? 난 썸머. 똑같은 발음이 연달아 되는 거 걔들은 끊어서 발음 못해. 썸머.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잘 썼네. 그렇죠. 여기 함정이 있죠. 두 개죠, 두 개. 그다음에 어얼 소리 누가 낸다? ER이 R, summer. 지금. It is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을이에요. It is autumn. 이러죠. It is autumn. autumn. 한번 써볼까요? autumn. 얘가 어려울걸? 연습 안 하면? 얼음. 머리 스타일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음. 그리고 확인해 볼까? 자, 얘는 좀 있다고. 얘는 얘 티귿인데 이겠어요. 이게 티. 얘는 유. A가 힘 빠지잖아. 얘는 이게 텀. 얘는 소리가 안 나는데 있어. 그러면 오 소리 누가 내냐? 내 유가 힘을 합쳐서 오가 될 때가 있어. AU가 O. It is autumn. It is autumn. 오케이, 보세요. 있습니까? 얘 대신에 쉬운 거 패드하고 싶어. 선생님, 이거 보고 쉬운 거. 잘해야 돼요? 가을이란 뜻으로 뭘 써도 된다. Fall. 지우야, 너 그거 지난 시간에 쳤던 시험 그대로 아니니? 응? 선생님, 이거 보고 잘해야 돼요? 네? 아니, 왜? It is autumn. It is fall. It is autumn. 그다음 덥진 않지만 바람 불어요. It is not hot, but
It is. 그렇지. It is. 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잘해서 다 맞았어. 조금만 더 빠르게. Very good.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Windy 적어볼까?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러면 소리가 이런 소리 나네. Windy. 그러면 우 소리는 W. 이 소리는 I. 느 소리는 N. 드 소리는 D. 이 소리는 Y. 그렇지. 합쳐서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아깝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이번엔 cold 적어볼까?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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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볼까? 크 소리. C. O 소리. O. O 소리. L. D 소리. D. 합쳐서 cold. 왜? 어떻게 돼 있는데?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오케이. 좀 이따 갈게. 나야, 우리 아버지 낚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자, 서희야, my father is fishing이 아니고 my father is fishing. Okay, my father is fishing. 그렇지, 자, 입 모양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글자도 입 모양 때문에 글자가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라야 되기 때문이야. Father, 적어볼까?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 디즈니. 잘 적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F A. 자, Z 소리는 T 혼자는 게 아니고 TH라 했죠. TH가 Z. 글자 두 개가 소리 하나. 우리가 쓰지 않는 소리, 혀를 살짝 묶어내는 Z 소리. 그 다음에 어른 ER. 그래서 얘가 뭐다? My father. 됐습니까? Okay, fishing 도 한번 적어보자.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Fishing. 피싱, 피싱. 자, 그럼 해볼까? 아, 너 했습니까? 네. 피싱.
오케이, 보자. 그러면 글자로 가볼까? 아니, 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 F, F 아니고 F. 다음. I, S, H. 오. 그 다음, 어. 그 다음에 E는? E는? I, 그 다음에? N, G. 또 굵게 써줄까? 그래.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그 다음. 나의 아버지께서는 조깅하는 중입니다. My father is jogging. Jogging. 한번 적어볼까요? Jogging. 조깅. J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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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ning. Hey. 됐나요? 집에서 다 좀 연습 좀 해와. 좀. 지우야. 네? 넌 참 딱밤 대기하라 그랬지? 네. 했어 안 했어 클래스 카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지금 어떻게 그 연습이나 해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까도 기억 몇 개 나왔는데. 기억 안 나왔어요? 기억 안. 나왔으면 볼까? 나왔어요? 안 나왔네. 지금 알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G는 G는 J, O는 O, 그 다음에 G. 자, G는 G가 내는 소리는 G, G. 그래서 G, G 같은 G라 그래. G, G 같은 G. 그렇습니까? 두 가지 소리, 그, 나 또는 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쥐가 두 번 써야 된다는 거, 저깅할 때. 그 다음에 이는, 이 소리, 아이, 응 소리, 엔지. 그래서 얘가 jogging,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도보 여행 중이에요. 음? I'm hiking. Hiking 써볼까요? 이제 수영하는 소리야? 여기요? 딱밤 내기하고 있어. 말하기 테스트랑. 빨리 해, 일단. 뭐, 가야 되는데, 이제. 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소리가, 이런 소리 나네요? 크, 소리. H. 아이고야, 뭐야. 잠깐만. 다시. 오우씨, 왜 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한 글자가 내는 I 소리지, 이거. 한 글자가 내는 I 소리. I 소리는 I. I가 I 소리 내고 있죠. K 소리는 K. E 소리 I. 응 소리
ng. 그래서 얘가 와우, hiking. I'm hiking. Good, good, good. I am hiking. 그 마지막 난 수영하는 중이에요. I am swimming. Swimming 적어볼까? 오케이. I'm swimming. 잘 들었어요. Swimming. 베어는 뭐예요? 베어? Bear. B-E-A-R? Swimming. 아, 순서대로 올바르게 놓는 거. 오케이. 그러면 소리는? 더블기. 와우, M, M, I,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됐다? Swimming. I am swimming. 잘했어요. 진짜. 그걸 좀 집에서 좀 해오시면 안 될까? 네, 수고했습니다.